여성 스타 서희원과 클론 멤버 구준엽의 재혼 소식이 전해지면서 두 사람의 열애가 주목받고 있다. 5월 16일 구준엽은 친구 결혼식에 참석했다. 이날 무대에서도 DJ로 변신해 디스크를 연주했고 의상 스타일도 예전과 달랐다. 그는 양복에 가죽신을 신고 선글라스를 끼고 잘생겼고 몸 상태도 매우 좋았다. 잘 보지 않으면 서희원이 있는 편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신랑은 한국인이며 구준엽의 친구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장에는 많은 친지와 지인들이 참석했다. 장면의 배치도 매우 호화롭고 사치스러웠습니다. 구준엽 외에 다른 DJ와 가수들도 초대돼 재미를 더했다. 위험이 아주 큽니다. 물론 신부님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슬로우 댄스에 더해 구준엽은 무대 위에서 원반을 연주하고 신랑은 신부를 끌어들어 당겨 무대 아래에서 춤을 춘다. 음악이 시작되자 구준엽은 마치 나이트클럽 현장으로 돌아온 듯 무대에서 활약했다. 무대 아래의 손님들은 그의 음악에 모두 펄쩍펄쩍 뛰었다. 매우 활기차고 구준엽도 그의 걸작을 연주했습니다. 신랑도 객석에서 노래를 따라 불렀다. 무대 아래에 있는 하객들도 음봉을 흔들며 흥을 돋구었다. 또한 신랑은 현장에서 한국 밴드를 특별 초청해 춤을 추는데 한복을 입고 진과 북을 치는 현장은 매우 화기애애했다. 구준엽은 공연이 끝난 뒤 무대 밖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 친구의 결혼식을 보고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서희원이 동행하지 않아 조금 외로워 보일 수밖에 없었다. 네티즌 옷의 중요성 면에서 2세트에서 그가 훨씬 잘생겼다. 하나 하지 못한 게 아쉽네요. 수트를 입어도 너무 잘생겼어요. 왕샤오페이보다 더 재능이 있다. 서희원이 동행할 수 있다고 마음속으로 얼마나 생각했는지 많은 네티즌들은 구준엽의 재능이 뛰어나며 양복과 가죽신을 신는 모습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정말 잘생겼다. 서희원 씨와 결혼식을 할 수 있다면 완벽할 텐데 서희원도 앞서 결혼식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말 유감입니다. 네티즌들은 구준엽의 나이가 50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몸매가 좋다는 점에 주목했고 매니저는 그를 10대 소녀라고 불렀다. 서희원의 에이전트에 따르면 서희원은 구준엽과 함께 뉴욕에 가지 않고 대만에서 두 아이를 돌봐야 하고 두 사람은 잠시 별거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구준엽은 올해 6월 대만으로 돌아와 예능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할 예정이다. 서희원의 에이전트는 서희원의 공식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취재진의 질문에 에이전트는 항상 질문에 답한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서희원과 구준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구준엽도 최근 무척 바빴다. 뉴욕에 앞서 대만의 잔 랜슝은 그에게 반해 버라이어티 결승전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했다. 서희원 측 관계자는 아직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얘는 다음 달 2일 대만에 오기 때문에 녹화를 할지 말지 결정을 못했다. 영상을 통해서 일 수 있습니다. 구준엽의 스케줄에 따라 다르다. 구준엽 운이 정말 좋다. 행복한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번창하는 경력도 있습니다. 서희원과 구준엽이 함께한 후 항상 매우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준엽도 커리어가 좋아져 그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어떻게 전개될까? 서희원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론을 위해 댓글 영역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